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번 시장을 살펴보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오늘도 조정을 했지요. 예,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등락을 좌우하고, 그죠? 예, 코스피 역시 반등을 했다가 전부 떨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매수해서 강력하게 좀 끌어올리 척하더니 다 떨어뜨렸습니다. 코스닥 역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지만 다행히 윗꼬리를 붙이면서 올려 쳐줘서 다행히 조금은 났습니다. 투자 집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모습이 개인들이 사주고요. 외인들이 좀 매수하면서 기관 뭐죠? 조금은 차트를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시간대별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같이 보면 코스피 외인들이 결국 3시 넘어서 매수가 넘어오고 코스닥도 조금은 매수해서 주가를 그 많이 폭락하는 것을 기관이 파는 것을 많이 좀 완화시켜준 모습이죠. 보면 한번 볼까요? 기관은 계속 팔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 개인들이 많이 사주면서 아침부터 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줬는데요. 아직도 그 수급에서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오늘도 시장을 조정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도 미국 시장을 보면 상당히 굉장히 괜찮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미국의 지수는 그 폭락 이후에 거의 지금 회복을 거의 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는 거의 지금 전고점까지 다 왔죠.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죠? 예.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우리 시장만. 오늘 아마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예. 100대 지표 중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지표가 하나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경기 선행 순환 지표가 지금 굉장히, 예, 어려운 국면으로 떨어져서, 99.2까지 하락해 있다. 그죠? 99.2까지 하락해서 상당히 어려운 경제 측면을 가면서, 예, 정부의, 문 대통령이 두 사람, 김동연 부총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일단 교체를 했죠. 오늘 발표하면서.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을 과연 끝낼 것이냐라는 것이, 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초미의 관심이죠. 그런데 실제는 뭐 오늘 그 뉴스 나온 걸 보면 예. 뭐 지금 누가 올라오죠? 말 많고 김앤장을 동시에 물갈이를 쇄신을 한다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신 들어간 것이 후임에 홍남기 씨하고 그다음에 김수현 씨가 올라갔는데 결국 그 자리에서 자리만 바꿨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떤 정책으로 변모를 가져올지는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또 하나 오늘 정책 나온 것을 보면 경제적으로 지금 대기업은 가장 지금 안타까운 것이요. 대기업은 뭐 중소기업과 이익 공유제?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지금 그걸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한국 뭐 예, 중소기업 이익 공유제요? 도대체 누구 생각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난번에도 한번 발표했었지만 정부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분양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집을 팔지 않았을 때뭐 3천만 원 벌금이야 또는 뭐 3년 이하의 징역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저는, 좀, 이게 자본주의로 가는 것인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개인, 뭐죠? 이익,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익 공유제를 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내년부터는 또 하나가 악재가 뭐냐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어떻게 해요? 감면을 없애버린다. 지금 프랑스나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프랑스나 미국 이런 일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완화해서 기업이 예, 투자하는 데 활성화 쪽으로 가서 뭔가 경제가 정책이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예,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8년 동안인가요? 8년 동안 법인 신규 창업을 하게 되면 8년 외국인 기업에도 8년 법인세 면제에 다시 연장했을 때50% 면제. 그러면 16년 동안 법인세를 걱정 안 하고 사업을 벌릴 수 있는 일을 벌린다는데 우리는 너무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공의제라는 것은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구의 발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경청에서 당연히 반대하고 나왔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게 만들어서 그것이 돈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부가 정책을 마음대로 이렇게 모든 걸 규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공유제로 하고 다 나누고 사회적 책임제로 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 동구유럽이나 남미 경제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지금도 어렵죠? 자, 그러면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가 돼야 경제가 살성화되고 그것을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뭔가는 좀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시장이 지금 미국은 거의 지금 전고점을 다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지금 형편없이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경기 선행 지표는 내리막길을 가면서 이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주도했던 두 정책 분들이 오늘 교체 매매가 됐는데 교체 매매가 아니라 교체가 됐는데 어떻게 갈지는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이 지금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또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을 조정했지만 우리가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정부 정책에 합당하게 가는 것은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을 커지는데 너무 이거 급하게 가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적인 여유를 둬야 되니까 10월 달까지는 충전소가 10개 정도 전국에 지금 버스는 지금 서울에 하나, 울산에 하나, 그 다음에 넥소는 지금 뭐몇 대가 나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충전소가 보통 수소 충전소가 많이 활성화돼야 차도 지금 프랑스에 넥소가 수출한 거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대통령이 100개를 만들어주겠다. 충전소를. 그것이 좀 비용이 뭐 30억인가 굉장히 많이 드는 돈인데 어쨌든 그것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수소차가 보급화가 많이 대량 보급화가 됐을 때에 정부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금이 2,250억인가요? 2,250만 원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1,000만 원에서 어쨌든 이 넥소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데 아직 인프라와 그 다음에 보급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예, 너무 급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매수해서 가는 전략. 그러면 수소 전기차에 대한 핵심 원리, 저 작동 구동 원리는 그럼 뭐냐? 일단 전기차는 전기로 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수소차는 수소를 충전시켜서 수소 충전시켜서 전기로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배출은 물이 나오면서 이제 차가 가는 거죠. 그렇다면 수소 충전소를 수소가스를 만드는 데는 이 풍국주정이죠.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풍국주정의 자회사인 SDG인가요? 예, 수소가스를 제조하는데 이것이 지금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아서 한참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와 있죠. 자, 그럼 수소차에 대한 것은 일진다이아, 그다음에 EM코리아 충전소,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우리산업의 탱크 만드는 기업. 인지 컨트롤은 모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소차에 대한 뭐죠? 부품이 들어가는 기업들인데 너무 서둘러서 뭐 갑자기 뭐 급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여러분들의 비중을 늘려가는 한꺼번에 막 돌려서 굉장히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매수해서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에 정부에서 정부 정책이 5,100억씩 5년 동안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긍정적이죠. 정부 전체에 순응하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몰빵해서 막 가지 마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슬로우로 여러분이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가시면 편하게 주식을 투자하고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가는 쪽으로 가져가면 오히려 좋은 투자 지침을 가져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또 하나 오늘 그 특이한 사항은 지난번에 화웨이가 그 뭐죠? 이 폴더블 폰인가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근데 오늘 삼성전자에서 외국에서부터 발표해 8일째 이제 폴더블 폰의 위력을 이런 멋진 아마 이제는 그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이 없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겠죠. 한 가지는 이제 태블릿 PC에 대한 이제 수요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겠죠. 지금 이제 화면을 크게 보기 위해서 주로 이제 대부분이 개인 그 이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 많이 화면이 넓기 때문에 다양하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접어서 주머니에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갤럭시 노트보다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렇다면 화면도 넓게 볼 수 있고 깔끔 OLED로 깔끔하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외국에서는요. 그러면 얘가 대한 수요는 있을지언정 이제 문제는 또 하나가 겹쳐지는 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수요가 4분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내년 1분기부터 어려움이 봉착하지 않겠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올해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죠. 3분기까지. 우리는 그래서 하이닉스를 이미 매도 사인을 내서 벌써 여기 위에서는 제가 팔게 만들었죠. 이미 여기서 다 팔고 나오자. 지난번에 여기서 떨어질 때 이미 50%를 매도를 나갔고요. 다시 위에 올라갔다 떨어질 때 마찬 이제 끝내자 이래서 매도를 나가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추세를 이탈하고 내려가는데요. 자, 이것이 돌파해서 다시 가지 않는 한 어렵다. 지금 차트가 흘러내리고 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보면. 그런데 이제 악재 하나가 이제 또 나온 것이 삼성전자로는 호재는 폴더블 폰의 호재는 나와 있는데 얘도 돌파해서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좋지만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추세는 흘러내리고 있었죠. 또 하나 악재는 이제 스마트폰이 어디냐 하면 아이폰 10인가요? 10X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부품이 그동안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도체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분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자 추세가 상승해주지 못하면 아마 비중을 축소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신규는 가지 마시고요. 전고점을 돌파해서 추세를 살려놓기 전까지는 관망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 아이폰 XS가 10X가 문제는 반도체가 삼성 반도체가 없다는 거예요. 가져가고 있는 것은 삼성 반도체가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만 가져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에 삼성한테 밀려서 LG 디스플레이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대형 OLED, TV OLED 기술은 상당히 높아서 전 세계를 휘잡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이 탁월합니다. 그러나 소형 OLED 기술은 없어서 LED를 납품했다가 이제 OLED 기술로 옮겨가면서 삼성에서 그때 매스컴의 뉴스가 나왔을 때 말을 안 해줬죠. 그래서 여기서 OLED 스마트폰에 대한 OLED 기술로 소형으로 가져갔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장착이 됐습니다. 삼성 거는. 근데 이제 얘도 삼성하고 그동안에 싸웠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쪽으로 거래선을 바꿀지는 잘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여기서도 밝혀주질 않죠. 자, 그러면 OLED 기술을 그동안에 1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6개월 이내에 6,400억을 주성 엔지니어하고 합작을 해서 소형 OLED를 이제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거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납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가 뉴스에 약간씩 흘려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의 어떤 결별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 스마트폰, 아니 아이폰을 만든 것도 역시 대만 업체와 일본 업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갔다는 사실. 자, 그래서 얘가 삼성 반도체가 또다시 이제 연행을 갈 수 있는 것이 현대차죠. 지난번에 그래서 뭐죠? 기아차하고는 합작을 가졌는데 현대차하고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8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밝힌 게 완성차를 만들지 않겠다. 그렇다면 현대차하고 합작을 해서 어떤 이제 제가 SSD 카드인가요? 예, 그래서 이쪽에 D램 반도체가 아닌 쪽으로의 개발이 지금 여기서 서두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원이 사라지더라도 예, 항상 예, 기록이 남고 그 다음에 기억 장치를 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컴퓨터가 꺼지면 기억을 못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개발되면서 얘가 이쪽으로 자율자동차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인수한 외국계 기업이 하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에 대한 15% 투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쪽으로 가서 새로운 먹거리 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 그대로 가지만 또 하나 이제 호재 쪽으로는 지난번에 강하게 올라간 호재는 이것 때문에 그랬죠. 호재가 뭔가 나냐면 정부 트럼프 정부에서 마이크론사가 대만에 부품 공장이 있는데 D램 반도체 장비 업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막아버렸죠. 그러면서 얘가 일단 호재가 나면서 강력하게 지금은 좀 올랐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거나 이제 29일 날 G20에서 트럼프 정부와 뭐죠 시진핑이가 만나서 어떤 액션을 취한다면 뭐 지난번에 위대한 약속, 위대한 협약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위대한 약속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풀어진다면 또 다시 그런 호재가 조금은 그런데 어쨌든 얘가 추세는 여기서부터 흘러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예, 주의를 가야 되고요. 신규는 가담하지 말고 추세를 살려놓을 때까지는 일단 관망 자세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미 여기서 저는 매도 사인을 다 전부 다 이제 이게 6억 4천만 주로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국민 주식이 됐으니까 매수보다는 기념으로 사는 건 좋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너무 많은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예, 우리 유리원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마트폰에 대한 폴더블폰의 수혜들이 오늘 좀 반등을 했죠. 바닥에서 대덕전자라든지 또 SKC 코오롱PI라든지 그죠? 또 하나가 이제 코오롱인도라든지 코오롱인도에서 이제 분리한 것이 SKC 코오롱PI 이것이 다 그 뭐죠? 필름 만드는 회사들이죠. 얘네들이 좀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항공주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나빴던 것은 동남아시아 자연재해와 일본의 지진과 일본의 또 태풍 때문에 여행들의 문제가 생겼던데 요즘에 이제 좀 올라가는 것들이 조금씩 항공주들이 움직이는 것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했던 것이 하나가 지난번에도 무료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초록뱀이 엄청 나갔죠. 상당히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나갔습니다.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 실적은 이번에도 좀 적자가 5,400만 원 났는데 앞으로에 대한 그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과 그래서 실적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쫓아가서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옆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횡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어떤 종목이었냐면 DPC인가요? 방탄소년단의 DPC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어쨌든 지금 뭐 상한가 두 번 나가고 계속해서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아마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근데 아직까지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는 여러분이 보유하신 분은 강력 보유 가서 예, 차익 실현하지 말고 추세를 보면서 매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죠? 가는데 왜 자르죠? 뭐 거래량이 터져서 위험 신호를 쓸 때까지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얘가 자회사죠. 지난번에 이제 방탄소년단의 그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수혜주들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넷마블. 넷마블은 그 지분을 방탄소년단에 대한 넷마블은 그 빅히트 엔터멘트 지분이 25.71%를 보유했다고 그랬고요. 근데 실적이 이번에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GMP는 뭐 화장품, 방탄소년단이 쓰고 있는 화장품의 모델 때문에 그 말이 많았던 거고요. DPC는 이제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인가요? 거기서 1,040억을 빅히트에 투자했다. 이것 때문에 얘가 이제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건데요. 아직은 뭐 차트가 지금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요. 이제 위에 매물대 걸렸으니까 조정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보여집니다. 그죠? 자, 거래량은 아직 안 터졌으니까 여러분이 차트를 보면서, 예, 기관하고 외인들은 매도하는데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나 주의 깊게 보시면서 추세가 상승할 때는 계속해서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요.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뭔가가 위험 신호를 줄 때는 그때는 과감하게 일단 차에 실현하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실 많이 올랐죠.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났나요? 많이 올랐으니까 대충 147% 났으니까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예의주시해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요즘에 이제 시장이 계속 안 좋아서 많이 떨어졌는데요. 빠른 속도로 지난번에 갔던 것이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강하게 샀던 것이 지금 미세먼지가 어제도 이제는 겨울이 주어서 비가 오면서 겨울 쪽으로 옮겨가면 결국 중국 쪽인 서북풍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올 수 있고 황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이제 가장 수혜가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이 이제 위닉스라든지 그죠? 오늘 이틀째 샀는데요. 상당히 강하게 나갔죠. 예. 괜찮나요? 지금 이틀째 매수해서 오늘은 아주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크린앤사이언스 역시 수혜주겠죠. 그죠? 뭐 웰크론도 있고요. 이거 마스크 만드는 회사인가요? 근데 이건 실적은 좀 부진하죠. 얘는요. 예. 얘는 아직 뭐 바닥에서 못 올라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공 같은 경우도 뭘 만드는 거죠? 마스크. 그죠? 마스크 만드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KM.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혜주인데, 어쨌든 뭐 선행으로 조금씩 매수를 가서 선행으로 들고 갈 정도의 욕심 안 내고 가지면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전략을 가면서 욕심내서 사지 말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보여줬지만, 뭐가 있나요? 실비보험에 대한 수혜주가 우리는 뭐 선행으로 매수해서 지금 벌써 수익이 제법 났습니다. 현대해상이 오늘 신고가를 했죠. 네. 자, 이게 참 그죠? 신고가를 내면서 오늘 강력하게 전고점 돌파하고 나가는 멋진 모습을 보인다. 매수는 여기부터 우리는 솔직히 여기서 또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또 추가 매수했고요.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한테 도움이 되는지 어떤지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진짜 공부가 필요한 것은 기본을 갖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바닥에 있는 자꾸만 종목을 살라고 너무 애쓰지 보다 어떤 종목이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차트가 어떤 종목을 갈지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하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가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가면 결국 멋진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 이제 요즘에 핫하게 나가는 종목이 코엔텍이죠. 이건 맥쿼리가 매수해서 지금 잘 가고 있죠. 예. 신고가를 해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가 아유 전문가님 이거 수익이 너무 잘 나요. 그죠?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간 건데요. 지금까지 얼마 수익 났나요?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금 매도를 안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가나요? 예, 159% 나 있네요. 자, 여러분이 어떤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역시 열심히 연구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만큼 수익은 더 커진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시장이 하락해도 가는 종목은 또 나간다. 그래요? 예, 보실까요? 포스코.
아니 뭐 오늘 전기차가 다 조정했다는데 얘는 어떻게 된 거죠? 세종시에다 제2공장을 지금 착공 들어갔죠. 예, 1공장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제2공장을 착공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역사적 고점을 너무 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두렵나요? 여기서 또 사가지고 100, 지금 100% 이상 추가 매수해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이 나갔습니다. 얼마나 갔나요? 볼까요? 지금 아유 전문가님 무서워서 못 사요. 무서워서 아니 무서워긴 뭘 무서워요? 이 지금 오늘부로 지금 얼마요? 벌써 98%가 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갔죠. 포스코킴틱 여기서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수익이 났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484%. 와 정말 중요하죠. 제가 예, 뭐 사막콘덴서에서 1650%를 내놓고요. 그죠? 이제는 사막콘덴서 50%는 다 잘라버렸고요. 비중이 작은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이미 여기서 우리가 차익 실현을 나갔던 자리입니다. 반만 남겼는데요. 아직은 업황은 살아있어서 자 추가 하락하면 이제 조심하자. 여기까지는 우리 밑줄 그고 반을 팔아서 수익 큰 수익을 챙겼으니까 그 다음에 결정하자. 그죠? 끊임없이 흘러내릴 때 조심해야 된다. 뭐 여기서 다 잘라도 상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건데요. 그죠?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갖고 왔을 때 큰 수익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이 많이 사서 위험하다. 자 업황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끝났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제가 영원한 테마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갖고 왔던 것이 자 한번 볼까요? 떨어졌는지 일진 머티리얼 안 빠졌죠. 그 다음에 에코 프로 자 이게 다 수백 프로씩 난 겁니다. 하나도 지금 파는 게 없어요. 아까 사마콘덴서는 1650%를 냈기 때문에 그거는 비중을 축소하고 이제 차익을 수익 챙길 사람은 다 챙겼지만 이거는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일진모텔 포스코 캠텍은 오늘 뭐 신고가를 했고요. LNF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다 이게 뭐예요? 양극재, 음극재 회사들이잖아요. 그죠? 아직도 안 끝났죠.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테마라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2017년 2월 달부터 집중 매수해서 간 이 전기차 부품주들입니다. 자, 가장 이제 차익 실현을 많이 한 것은 이제 사마콘덴서 수익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차익 실현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매수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서 잘 연구하면서 가면 좋은 일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오늘 시장이 조정했다고 해서 좋은 종목을 보유한 사람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해코지하지 않는다. 상장 폐지되나 감자 이런 일이 없다. 좋은 종목을 여러분이 갖고 갔을 때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시장이 조정한다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힘내셔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